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지금 모그리 채널 깜짝 이벤트 중.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로블록스 아이디 적어주시면 추첨을 통해 매일매일 무료로 록스와 한정팩을 선물해드립니다. 미리 보는 패션 신규 업데이트 준성리. 자, 그럼 이번 주에는 특히 굉장히 재밌는 소식들이 이것저것 준비되어 있는데요. 무엇보다 최근 깜짝 공개한 휴즈팩 생성기계가 휴즈 어트론이라는 이름으로 이번 업데이트에 바로 나온답니다. 이 1시간 전에 올라온 공지 따르면은 남는 한정팩들을 변환해 새로운 휴즈를 얻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넣는 대상을 한정팩들을 좋아한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일단 이거 관련해가지고 TMI도 몇 개 준비했는데요. 자, 우선 기계가 실패할 가능성은 0이라고 합니다. 단 이게 얼마만큼의 재료를 소진해야 휴즈팩 전환이 될지는 확실하지 않네요. 자, 그리고 개발자 말에 따르면은 로벅스뿐만 아니라 공짜로도 휴즈팩에서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형태일지 벌써 궁금하네요. 이건 업데이트 나오면 바로 확인해 보는 걸로. 자, 다음으로 이번에 새로 바뀌는 선물 상자 내용물이 공개되었는데요. 파티 판다, 파티 호랑이, 그리고 파티 아울루툴. 마지막으로 후즈 파티 아울루툴이 여기 나온다고 합니다. 좋은 패스로 부자되고 싶다면 이번주는 무조건 부지션을 접속하는 거 잊지 말기. 자, 마지막으로 이번에 헤븐 임페리온 한정알이 나온다고 합니다. 얘는 내용물이 아직 안 나왔는데 한정알이 나온 걸 보아 새로운 타이탄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보이네요. 에이씨, 타이탄이 하니까 벌써 안 좋은 추억이. 아무튼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자, 별거 없었던 지난주 비교해서 이번주 꽤나 여러모로 재밌는 게 많이 나오는 느낌이네요. 빨리 준비 와요.